오케이. 그래서 AB하고는 달라. 이제부터 진짜 영어야. 알겠습니까? 아, AB는 그냥 뭐 이거 어떻게 읽는지 배운 거였고요. 알겠습니까? 이제 진짜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이었습니다. 민주 6과 6호 문장. 오, 드디어 둘다 해오기 시작했어. 오, 6.5회. 오, 좋아, 좋아. 자, 테스트하고 매칭도 하면 좋겠어요. 매칭은 가끔씩 안될 때도 있어. 똑같은 거 선생님, 있으면. 저 테스트 아닌 할 경우도 있고. 거니까 거기 어디냐? UP에서 하라고 했어요. 아, 학원 와서 하라고? 테스트를 거기서 하라고 아,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네, 공부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넌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Are you happy? 에요. 뭐라고요? 선생님, 아무런 기억이 없네요. 그렇죠. Are you happy?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까? 딱 맘씩이 맞으면 되겠네.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 할때 봅시다. Are you happy? 오케이. 그래서 넌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란다? Are you happy? 그럼, 자, Are you happy가 왜 너는 행복하니인지 이해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happy의 뜻은 행복하니야. 있습니까? 행복한. 그럼 무슨 시냐 하면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어떤 시. 자, 시에 대해서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데 한번 시는 설명 다시 한번 더 할게. 시는 종류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지만 중요한 거네 개만 얘기해줄게. 네개 해야 돼. 됐습니까? 자, 시는 총네 가지 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 시다. 잘 가요. 이름 시라는 게 있어. 이름 시. 자, 이름 시는 뭐냐면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다 이름 시야. 그러니까 종이컵, 연필, 책상, 민주, 바람, 공기, 귀신, 선풍기 이런 게다 이름 시야.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다시가 있어. 하다시는 말 그대로 가다, 먹다, 놀다, 자다, 때리다, 맞다, 울다, 이런 거, 똥 싸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먹을 때 입맛 따져. 오케이. 예를 들어 써놓게. 가다, 놀다, 이런 것들이 하다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어떤 시가 있어, 어떤 시. 있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단어가 종류가 있단 말이야. 민주가 마트에 가도 뭐 예를 들어서 샴푸 옆에 연필 팔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샴푸 옆에는 비누 팔고 칫솔 팔고 이러겠지. 모아놓잖아, 모아놔. 비슷한 것끼리. 그것처럼 단어도 비슷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설명하는 게. 자, 그 다음 어떤 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민주? 까부는 민주.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방금 얘기했던 까부는 이런 게 어떤 시란 말이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헌? 고개를 갸우뚱하는 도헌.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는 도헌. 잇몸이 좀 부었어. 나가가지고 이가 어떤 도헌? 이가 아픈 다 도헌. 이런 것들 다 어떤 시란 말이야. 아, 따가운 도, 잇, 어, 잇몸은 잇몸인데 어떤 잇몸? 따가운 잇몸.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따가운, 아니 따운이라고 써있네? 따가운, 뭐 졸리는, 슬픈 이런 것들이 어떤 시야?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시가 있냐? 비슷한데 어찌시라는 게 있어. 어찌. 어찌시는 주로 하는 일이 하다시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말을 어찌 간다, 빠르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빠르게 간다. 또는 뭐 빠르게 반대말은 어찌 느리게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어찌하다를 만들어준 애들이 어찌시야.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것만 알아도 돼. 몇 개? 8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감탄사, 접속사, 뭐 전치사. 자,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이거는 원래 명사라 그래. 이거는 동사라 그러고, 이건 형용사라 그러고, 이건 부사라고 원래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이 바꾼 거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 그럼 원래는 아니네. 원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데 그건 일본 말이야 사실. 안 좋은 거. 이름씨, 하다씨, 어떤씨, 어찌씨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은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네요. 네,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습니까? 오케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자, 이게 어떤씨인데, 자, 계속해서 어? 그거 가져가서 엄마한테 사인 받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내면 돼요. 한별이는 왜 이래 시영씨 얼굴처럼? 어? 왜냐하면 너하고 한별이, 아 너도 그럼 한별이처럼 해줄까? 네. 쉽게? 네. ABCD 하고 있을까? 몇 학년? 3학년. 3학년. 어, 야, 3학년이야? 너 4학년이니까 선생님 다 아는데? 3학년. 아 3학년이구나. 그럼 3학년이면 같은 학년이네? 그쵸? 맞죠? ABCD 다 알아 몰라? 다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읽을 줄 알아 몰라? 알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선생님? 이건 2학년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3학년, 선생님이 3학년은 3학년답게 2학년, 2학년답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선생님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요. 맞죠? 네. 어, 한결이가 힘든 건 알겠어. 그쵸? 네. 그리고 또 한결이는 기특하게 네가 아 한결이가 아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라잖아. 네. 그치? 얼마나 대견스러워. 알겠습니까? 조금 힘든 건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도 많이 안 되도록이면 많이 안 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에이? 자, 다시 설명할게. 자, 해피가 행복한이란 어떤 시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조금 어려운 말 어쩔 수 없이 좀 쓸게. 자, R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동사라고 해. 이건 선생님이 바꿀 말을 생각 못 해냈어. 자, 비동사는 어, 잘 가. 비동사는 뭐가 있냐면 is랑 자, M부터 하자. 비동사는 원래 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돌리주고 또 재미없는 얘기가. 자, 이거, 아, 지금은 중요한 설명이니까 조금만 집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동사라, 이게 하다시 한 종류에, m, is, are가 있는데, 얘들의 뜻이 뭔지 얘기할게요. 일단 종류는 m, is, are가 있다고 얘기했어. 종류는 m이나 is나 are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냐? 같이 쓰는 게 달라. I는 M이랑 써. 그래서 I am을 만든다. 그 다음에 is는 he, she, it과 같이 하나. he는 남자 한 명을 he라 그러고, 여자 한 명을 she라 그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면 is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한 개야. 근데 is는 기억이에요? 어? 기억처럼 보여, 이거? 아, 이거는 it이야, it. 아, 다시 쓸게, 알았어. 자, it. 됐습니까? it, he, she, it과 함께 쓰는 게 is야. he is, she is, it is 해. 들어본 적 있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are는 누구랑 쓰냐면 대표적으로 you are, 나 또는 뭐 they are 이렇게 쓰는데 you는 너란 뜻이고 당신이란 뜻이고 they는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 그것들, 그 사람들 이런 거 아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빨리 할게 그러면. 자, 간단하게 할게 그러면. 비동사는 m, is, are가 있고 같이 쓰는 게 다르다. 종류 얘기했고 두 번째 뭐 설명할까? 뜻은 두 가지가 있어. 얘들 m, is, are의 뜻은 전부 다 뭐가 될 때도 있고 이다가 될 때도 있고 있다가 될 때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있다 뒤에는 어디 어디에가 오고 이다 뒤에 뭐가 오냐면 어떤 시가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합쳐지면 이렇게 이다 뒤에 어떤이 오면 뭐가 돼버리냐면 어떻다가 되는 거야. 자, 근데 are you happy 말고 먼저 설명할 건 you are happy부터 설명해야 돼. you are happy에서 happy도 똑같이 행복한이고 무슨 신데 어떤 신데 어떤 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서가 붙어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어떻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뜻은 행복하다가 된 거야. 그리고 you는 너니까 you are happy는 are you happy 말고 you are happy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야. 그렇죠. 묻지 않는 말이야. you are 그러니까 묻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are you happy가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지만 are you happy 하니까 너는 행복하니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만 오늘 설명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아따 선생님 나 선생님 나 했어요! 선생님 나 했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됐습니까? 저 기다려요. 어, 어, 저 기다려.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그렇죠, yes, I am. Yes, I am.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appy, 그랬더니 행복하니까 뭐라 그래? Yes, I am. 이고요.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 Yes, I am happy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뭐라 그랬지? 얘랑 얘랑 생긴 건 다르지만 똑같이 뭐다? 그렇죠. 비동사고. 이 뒤에 어떤 시 왔지?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떤이 뭐 된다?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이해가 됩니까? 네.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되죠. Yes, I am. 네. 너 슬프니? Are you, 이게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이제 좀 가면 기억 날 거야. 이거야. Are you sad? 뭐라고요? Are you sad? Sad? 그래서 너는 슬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Are you sad? 책 끝 마치면 몇 달... 왜 어디 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달에 말... 뭐... 아니요 계속 오면 돼. 계속 오면 어, 선생님 계속 복습할 거야. 아 계속... 어. 오케이. 넌 슬프니는 뭐예요? Are you sad? Are you sad? 오케이. 그럼 sad의 뜻은? 가 아니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뭔가 생긴 게 얘랑 얘랑 생긴 게 비슷하지? 네.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떤 식이고 얘도 어떤 식이고요. 그럼 얘가 어떤 행복한? 그럼 얘는 어떤? 슬픈. 그렇지. 어떤 시니까 여기다 이거 붙여서 넌 슬프니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슬프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고? Are you sad? Are you sad? 라고 물어보고. Are you sad? 그랬더니 어 슬프대. I am. Yes, I am. 그 다음에 I'm. I'm sad. 그렇죠. Yes, I am. I'm sa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왜 Yes, I am이 나는 슬프다가 되냐?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이 이번에 Yes, I am sad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yes I am 이래놓고 I'm sad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쓸데없는 말 또 붙일 거야. 여기 뭐가 원래 있었는데 sad가 있었는데 yes I am sad I am sad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는 뭔가의 줄임말이야. 얘는 뭘 줄이면 이렇게 되냐면 I am을 줄이면 뭐가 된다? I'm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예. Yeah.